근데 진짜 좀 조금 매운맛 해가지고 조선의 떡볶이 먹어야지. 어쩔 수 없다. 왜요? 주문 시켰는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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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방블리 왜? 시켰다고? 방금 시켰는데? 뭐? 헐! 잠시만! 잠시만, 그럼 전화할까? 어떡할까? 주문 들어, 잠시만, 팡 불릴 수 있어. 어떡해, 빨리! 빨리! 조선의 떡볶이? 잠시만요, 그러면은. 내가 제조할게. 아, 기다려보세요. 내가 할게. 아, 저 한신센터분데요. 제 친구랑 그거 같이 했는데, 이 녀석이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벌써 시켜가지고요. 저도 그 뒤늦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똥싼 친구 거를 좀 취소하고 싶은데, 그거 걔가 하고 나서 제가 한 걸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앞에 것좀 취소해 주실 수 있어요? 한신센터비 508호예요. 한신센터고 508호요? 네. 둘다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셨어요? 아마 그럴걸요? 근데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제 거예요. 근데 이거 한신센터로 한 명밖에 안 아, 오셨는데요? 하나밖에? 진짜요? 아, 결제 중이래요. 결제 중이래요. 똥쟁이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씨. 애절하네. 아니, 똥불리가 아니고. 아니, 똥불리가 아니고. 하이, 또저. 한이야, 너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유형이 지진에 취약한 곳이다. 엄마야, 안 먹을래요? 맵은 걸 겁나 잘 먹고, 이거는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향수 뿌렸나? 조금 매운 거 시켰어. 조선의 떡볶이, 순한만 먹으면 그냥 맹물에 찌가 향수가 되거든. 아닌 것 같은데 꽃은 원래 향기가 나는데. 아우, 진짜. 나 오늘 씻지도 않았는데. 우리 너무 요새 붙어 지내는 것 같지 않나? 아니, 전혀. 좀 심하게 붙어 지내는 것 같다. 아니, 네가 내한테 거머리 쳐 그런 거지. 맵다. 금지님, 안녕하세요. 맛있다. 별로 안 매워요. 너무 매운데. 조금 매운데. 매운데. 아, 그냥 진짜, 진짜 약한 맛일걸. 괜히 조금 매운맛이겠네. 금지의 걸음방에 인사해달래. 야, 치즈 추가는 사치다, 사치. 치즈는 사치다. 그리고 치즈는 진짜 엽떡의 치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까 지진한 거 느꼈나? 제가 오늘 금지님 회장 탈환했습니다. 아, 진짜요? 금령 아저씨. 착착하세요, 진짜. 그, 어차피 뽑지도 않는 건데. 맛있다, 근데, 어때? 맵다. 이거 먹어라. 이걸로 일단 속을 재워야 된다. 메추리알? 위 보호해야 된다. 맛있다. 달짝지근한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맛있어요. 추리알 어디 갔니? 자, 일로와. 언제 먹어도 오뎅은 적응이 안 된다. 오뎅이 원래 양념 더 많이 배어야 그래서 맵잖아. 매운 떡볶이 먹으면. 그 오뎅 잘못 먹겠던데. 그럼
그리고 씹는 맛이 없잖아. 씹으면은 깡깡 이렇게 하고 산산조각 나서. 얘는 짜깃짜깃하지만. 금지 씨 동생이 간호학과 가고 싶어 하는데 많이 힘든가요? 네, 힘들어요. 근데 뜻이 있으면 가라고 하세요. 오. 그런 말이 있지. 뜻이 있는 자에게 길도 있다. 여기 혹시 안주로 새콤달콤 드시는 분 있나요? 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옛날에 번호 따였는데 내가 20살 때 번호를 따였는데 29살한테 번호를 따였어. 내가 기껏해야 22살로 보였나봐. 그래서 그랬는데 험도 정도껏지 않아. 내가 엽떡 알바할 때 그 알고 있을걸 사람들한테 많이 말해줘서. 근데 그 오빠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그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한 끼 먹었어. 그 사람이 그거였거든. 아! 뭔 또 주작이래. 그럼 말 안 할래요. 내 친구는 안주로 초콜릿 먹던데. 맞아, 배달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퀵 알바였거든. 그래서 20살한테 번호를 따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날 이제 떡볶이집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제 한 일주일 뒤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거든. 이제 뭐 학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니까 하면서 갑자기. 근데 그 전에 한 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가 나가는 상황이었어. 근데 사장님이 너무 바쁘니까 여기서 한 명이 나가면은 너무 일손이 좀 더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조금 화가 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 미리 말했어야지 이러면서 막 그런 식인 거야. 근데 한 달 전부터 말했으면은 뭔가 모르게 조금 약간 인센티브 조금 빼가지고 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가지고 내가 일주일 전에 말한 거거든. 일주일 전에 말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나가는 도중에 이제 퀵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떡볶이를 한 두 개를 이렇게 들고 나가는 순간에 내가 그 하는 말을 들었나봐.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퀵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골목에서.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부르대. 그래가지고 내가 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와봐라 해가지고 번호 좀 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네? 이랬어. 그랬는데 이렇게 나가 권호를 받아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가 몇 살인지 몰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연락을 하다가 혹시 내일 시간 있냐고, 내일 밥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치킨집에서 술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술 못 마시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럼 괜찮아요 저만 마실게요 이러면서 맥주 한 잔을 딱 그 사람이 시켰는데, 근데 나한테도 내가 혹시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점원이, 치킨집 점원이 나한테 신분증을 보여달라 했어. 근데 떡하니 97년생이 찍혀있었지.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본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97년생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몇 살이세요? 라면서 봤는데 몇 살이지? 8... 기억이 안 나. 29살이면은 96이니까 89? 어, 그래서 89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와, 앞자리가 다른 사람이랑 밥을 먹는 건 처음이라고 이렇게 했었지 그때. 완전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냥 동생이라고 불렀어. 그래가지고 그때 치킨 다 먹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츄파춥스. 그래서 막 그래서 어, 츄파춥스를 왜 드세요? 라고 하니까 항상 술 마시고 나면 츄파춥스를 먹어야 된대요. 츄파춥스를. 근데 오빠의 기준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젊게 생겼나에 따라서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액면가. 아, 잘생기면 오빠도 맞는데 그냥 진짜 젊게 생기면 오빠인 것 같아. 누가 딱 봤을 때 거의 20대처럼 보이면 오빠지. 상아 튀김 별로 맛없냐? 나는 튀김을 별로 안 먹어. 봉준이 오빠는 오빠라고 해줘야지. 밖에 나가면 아저씨 소리 들을 텐데 나라도 해줘야지. 와, 보겸이 형이 89야? 89인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 한 25살 그 정도밖에 안 보여. 근데 내가 20대가 되고 나니까 딱 그 생각이다. 나이를 먹어도 감흥이 없다 이제. 옛날에 10대 때는 진짜 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아, 조금만 더 있으면 성인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다 진짜 살떨렸거든. 그게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너무 크니까. 근데 20대 딱 되자마자 완전 사회생활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잘 없잖아. 그래서 어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네 민증의 잉크도 덜 마른 놈이라고 하시는데 그 레이저입니다. 잉크 아니고. 어이가 없네. 지금 내부 이분이 그래 그러는데 아니 근데 약간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나이가 한살한살한살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네가 없고. 아직까지 어려서 그런가 봐. 반오십을 바라보는 나로서는 아주 엄청나다. 니는 그리고 올해도 22살이고 내년에도 22살이라고 했거든, 아이가. 니는 똑같은 나이 두 번씩 한다, 아이가. 너 솔직히 말해봐. 나이 속인 거지. 금지님보다 원래 언니지. 언니 이제 내년이면 25살이야? 응. 징그러워.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쁜 나이 25세. 와, 근데 생각해보면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29살인가 7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혼해 있었었는데. 진짜? 그래서 역시. 그 남편이랑 같이 맨날 우리 소풍 가고 그랬거든. 우리 반만 가는 소풍. 에라이, 여기 내일 모레 40이신 분들도 있는데 말 가려서 하죠. 죄송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말랐는데 깝쳤어요. 나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별로 20대를, 와, 20대가 진짜 나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27살이면은 그냥 언니잖아. 언니가 초등학생 가르치는 거다, 얘가. 와, 그게 되게 약간 새롭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도 내년이면 일한다. 양빵님은 사회생활할 때 빠른 년생 나이로 말할 거예요? 아니, 사회생활할 때 그냥 빠른 97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97 애들이랑, 나면 96의 애들이랑 끼어가지고 97 애들이랑은 다르게 살아온 길이 다른데 자존심 상하지, 솔직히. 97 애들이 걸음마 떼고 있을 때 나는 학교 들어갔어요. 97 애들이 기역, 니은 쓰고 있을 때 나는 학교 들어가지고 기역, 니은 쓰고 있었어요. 97 애들이 1 더하기 1 애들 하고 있었을 때 나는 2 곱하기 2는 하고 있었는데 1사학번은 하석이냐고? 뭔 소리야, 아, 내가 1호 그치. 학번인데. 내가 일산데. 내가 1호인데 뭔 소리야. 야, 1사가 하석이냐는 다 뒤졌다 진짜. 나는 학교 다니면서 05학번이랑 같이 다녔었어. 동아리에 05학번 대학, 아 뭐야지, 대학생 위에 그거, 대학원? 대학원생 아저씨가 있었는데 와가지고 와 역시 신입생 8기에 막 그러면서, 역시 신입생 8기에 막 그러면서, 오 그래가지고 진짜 아저씨였어요. 진짜 아저씨. 그래서 와 공룡이 오셨네요, 살아있는 전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이러면서 그 아저씨 들어올 때마다 내가 맨날 박수 쳐줬어. 오늘도 무사히 뵙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했었는데 졸업생이 아니고 대학원생이었어. 안녕하세요 누구님, 이것 좀 그만하라 감스트야 제발. 인사성이 바르니까 그러겠지. 나는 별로 지금 진짜로 진짜 외로우면은 외롭다고 말하거든 방송에서. 약간 발전기가 온단 말이야. 발전기, 전기. 근데 그 요새는 그런 느낌 아씨, 안 하나도 안 들어. 잡히노. 여기다가 대놓고 먹는. 점시가 빨리 자라키 안 큰다. 아이 뽑아. 새끼가 진짜 말 꼬라지 마해. 금지님은 더 드셔도 될것 같은데 너무 마르셨던데. 그건 아닌데. 니는 어느 계절이 좋아? 저 사람 내 시청자한테 내가 어떻게 잘해줘야 되나? 조용히 해라. 그냥 입 다물고 먹기. 아, 왜 이렇게 아, 욕한다 얘. 니가 뭔데?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먹기나 해라. 내 시청자 건드리지 말고. 점식이 현재 키170 넘어. 내 친구들 건드리지 마라. 니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내가 건드리면은 쌍욕하면서. 왜내 친구들 건드리는데? 한이 방송에 중독됐다, 우. 냅다, 어이 새끼야, 개새끼야, 아이! 헐. 다 깔아. 빨리 닦아라. 야, 피넛 따위가. 크리스마스 딱그 분위기가 되면 그 좋은 것 같아. 그때 크리스마스 딱그 주가 되면은 뭔가 모르게 들뜨고. 그러고 슬프다.
어 맞다. 약간 외로움과 약간의 외로움과 약간의 들뜸 그리고 약간의 기쁨 이런 복합 미묘한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또 한 살 먹는구나 이런 생각. 아니 그거 말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연말 되면은 진짜 연말 추상식 맞아. 맨날 이렇게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불 한 개 탁 덮고 앉아가지고 귤 까먹으면서 연말 시상식 보는 거 그게 걔 제일 좋은 것 같아. 상하 분위기도 캐롤 좀 듣자. 맞지? 그리고 나는 특히나 추석이나 설날이 되게 싫어. 설날은 괜찮은데 추석은 싫어. 왜? 뭔가 모르게 추석은 정이 안 간다. 설날은 좋은데 나는 그렇더라. 아 추석은 용돈 안 줘서가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금 그렇던데요. 설날이 더 좋아요. 설날이 싫고 추석이 좋아? 나는 설날이 좋고 추석이 필요하겠구나. 귤이 더 필요하겠구나. 아니 귤 좀 보내지 마세요 제발. 좀 먹고 보내세요. 먹고. 그리고 너는 월말 월초가 좋지 않냐? 나는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내가 여태까지 방송하기 전부터 누려왔던 삶들이 방송함으로 있어서 그 삶들은 조금씩 포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월말 월초가 뭐가 필요해요? 풍 많이 터지는 날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딱 된 게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번 연말 시상식 때는 내가 시상식을 제대로 볼 수나 있을까? 너네도 마찬가지야. 인정하지 마라. 울지 말고 너네도 내 방송하면 켰을 때 들어야 된다. 이거 의무다. 난 여친 만날 건데. 좋겠다.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그것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아 진짜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큰 여팡이 여친 만날 거라는데 아 VR 사셨어요? 너랑 함께하는 솔크야 우 그러게 근데 그런 거 다 좋지 않아? 솔크도 좋지 않아? 연인이랑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는 너무 힘들잖아. 선물을 또 뭐 해줘야 되나 크리스마스 선물은 또 뭐 해줘야 되나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또 어딜 가야 되나 이런 거 진짜 남자도 힘들지 그게 낭만이잖아 이런데 나는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낭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돈 쓰는 건 낭만이 없다 생각해요. 그런 거 말고 약간 진짜 낭만은 비 오는 날에 온천을 즐긴다던가 비 오는 날에 목욕탕을 가는 거 그런 게 진짜 낭만이라 생각하는데 비 오는 날에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베이글을 뜯는다던가. 아. 비 오는 날은 김치전. 아니죠. 비 오는 날은 핫케이크죠. 좀 먹어라. 배부르대.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낭만에서 멀어지는 일이다. 핫케이크는 뭐지 이런다 이거 사람들이. 핫케이크는 왜? 비 오는 날 핫케이크는 처음이래. 핫케이크. 언니랑 방 그거 다 필요 없이 비 오는 날은 안 나가는 게 최고임. 주디 언니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비 오는 날에 아니지 비 오는 날에 나가야지. 비 오는 날에 나가고 태풍 오는 날에 집에 있는 게 개꿀이지. 인정? 태풍 오는 날 나가는 게 개꿀이지. 지스타에서 봐서 너무 좋았어요 제 우상님. 아 안녕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지. 비 오는 날에 나가야 되는 거고 태풍 오는 날에 집 안에 있어야지. 태풍 오는 날 나가야지. 도라방스가 머리카락 1로 없게 돼가지고 나는 거기 뭐 날아오는데 얼굴 맞을까봐 못 나가겠던데. 저는 비오는 날이 더 좋아요. 화창한 날보다. 놀러 갈 때는 화창한 날이 좋지만 그래서 막 태풍 여름에 제일 여름은 별로 안 좋은데 제일 좋은 게 딱 태풍 오는 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비 오는 날 군복 바지 젖는 거게 극혐.
태풍 오는 날, 딱 집에 있으면서 문 딱 닫았고. 누가 비 오는 날에 나가냐? 태풍 불 때 나가면 스릴 있고 얼마나 좋은데. 맞아, 태풍 전야 좋아해 나.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본 온천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너무 창렬해 다 묵었어 진짜. 열받아 죽을 것 같아. 됐다 됐다. 그래서 좀 더 진짜 온천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 엄마 아빠 다 모시고. 왜?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좋은 거 하면은 가족이 먼저 생각나지 않아요? 나만 이렇게 누리는 게 너무 미안한데 난. 내가 특히 방송하면서 제일 그거 했던 게 방송하면서 봉준이 오빠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막 음식 같은 것도 우리는 소고기도 있잖아요. 잘 그렇게 비싼 소고기를 잘 못 먹었었거든요. 최근에. 집이 좀 많이 어려서. 근데 이제 봉준이 오빠 만나고 나면서 진짜 최고급 소고기를 먹게 되면서 항상 먹으면서 생각이 든 게 아씨 이 자리에 엄마 아빠랑 언니야랑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방송이 아니고 얻어먹는 자리니까 또 공짜면 좋잖아. 약간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막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근데 하는 짓이 좀 이상하게 간종기가 나오는 거는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약간 DNA가 조금 유전자 조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미칠 것 같아요.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걸 아는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주체를 못 하겠어. 이게 병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진짜 약간 할까 말까 맨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병인 것 같아. 아 진짜 ADHD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심한 ADHD가 아니고 약간 뭔지 알죠? 조절은 하는데 약간 진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ADHD 그런 것 같아요. 아 뭐야 이거 당면 아니네. 고기 들어있는 그거다. 만두. 아 그거 싫어. 고기 만두다. 당면 만두가 좋은데. 아 진짜 근데 원래 떡볶이 먹을 때는 당면 만두여야 되는 거 아닌가? 금지님 목소리 언제 들어도 안 찔린다. 고기 만두는 별로야. 당면 만두 극혐. 왜? 별로잖아. 당면 만두가 더 맛있지. 야 너넨 떡볶이를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 것 같은데. 난 군만두가 별로야. 이빨이 입 천장이 다 까여서. 물만두 최고. 찐거나 찐거나 아니면 물만두. 왜? 납작만두! 맞아. 고등학생 때 맨날 납작만두 먹고 싶어가지고 노래 불렀는데. 거기 어디였지? 미담. 우미담. 맞아. 우미담이라는 거기 집이 있었는데 납작만두가 진짜 만두피에다가 이렇게 싸먹는 거였거든요. 비빔만두. 이제 후식 먹자. 왜?